안녕하세요, 크루입니다. 요번에 좀 간단한 그 잡지를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번에 그 세미 베이스먼트 갔을 때 그때 그 라이트닝이라는 잡지를 봤는데, 일본 복각 워크웨어 빈티지 잡지, 그 라이트닝 잡지 아실 거예요. 아마 매니아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거기서 가죽이나 옛날 빈티지 워크웨어를 소개하는 잡지인데, 요번에 이제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이면 또 가을, 겨울이면 또 이제 가죽, 레더, 가죽이 붐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닝 잡지에서 가죽 특집을 만들었거든요. 진짜 멋있는 가죽과 라이더, 싱글 자켓, 아주 다양한 디자인 디테일의 가죽 아우터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저번에 세미 갔을 때제 폰을 찍어가지고 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게 보니까 조회수가 거의 막 1,000명 넘게 봐가지고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유튜브 우리 구독자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라이트닝 잡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의 복각 워크웨어 빈티지 아메카지 우류를 소개한 잡지인데, 국내는 이런 아메카지 복각 잡지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런 복각 문화와 이런 빈티지 문화가 발전이 돼 있어서 이런 다양한 뭐 클런치나 라이트닝 잡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인들과 같이 봤는데, 와, 디자인이 막 장난 아니에요. 가죽 때깔이 진짜 멋집니다. 그렇죠.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한번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간단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죽 디자인이나 디테일 보시면은 가죽 원단이나 이런 봉제, 마감, 디자인이 정말 장난입니다. 남자분들이나 이런 워크웨어 빈티지 좋아하시고,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죽 싫어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가을, 겨울이 오면은 가죽 자켓을 하나씩 장만하고, 수컷 스타일을 코디하는데 아주 임팩트적인 아우터죠. 거의 그 글자가 다 일본어래 가지고 좀 해석이 어려움이 있지만, 사진이나 이런 디테일만 봐도 많이 참고가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올 겨울 가죽 디자인을 초이스하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죽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시는 게, 가죽을 오래 입고, 가죽 같은 경우는 내가 살아가면서 저와 함께 평생 함께 할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입으면 입을수록 가죽 원단과 에이징 되는 게 진짜 멋있는 아이템이죠. 진정한 수컷의 아우터, 라이트닝 가죽 특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을이 기다려지는구나. 진짜 일본 애들도 일본 제품 사기엔 좋은데, 딴 나라 제품 사는 건 우리나라가 싸더라고요. 제 쇼트백 생각하면 진짜 조엽게 비싸던데. 일본이 비싸요. 수입 가격이 훨씬 비싸서. 그래서 선물 같은 거나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 브랜드면은 거의 다살필 없어요. 한국이 좀 낮아요. 그 측정하는 게, 저희도 그렇고 예전처럼 막 이렇게 풀려서 측정은 안 해요. 일본도 지금 업체들이 직구 때문에 다 죽는 데니까 비슷하죠. 소가죽일걸요, 셔츠면은. 사이즈 선택 5X네. 네, 이렇게 가지 말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숏하게 입어야지. 36은 라이더는 좀 작게 입어야 돼. 아, 나 라이더 하나 입는 거 사이즈 요거랑 있어. 요거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이러고 이렇게는 입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사이즈 가이드가 있구나. 네, 그리고 가죽 잠바를 줄일 수도 없고. 얘네는 항상 그쵸, 가죽 잠바를 줄이면 다 망가지니까. 핏이 망가지니까. 형이 팔이 기셔도 뭐. 실버 사이즈 젊었을 때네. 탱크워치. 항공 자켓. 이거 이거 했는데 이거 보면서 한국에서 만들었을 것 같다고. 딱 한국 옛날 형사들이 많이 입었던. 나왔을 때 사면은 되게 재밌는 게 가죽 많아요. 관리 방법. 라이트닝. 가죽만 나오는. 라이트닝은 잡지인데 엄청 유명한 잡지거든요. 오래됐고, 근데 특집들이 가죽도 나오고. 매번 하나로만 딱 주제를 잡아서 다 네. 한 권에 싣는 거예요? 그 특집만. 특집은 약간 그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번에 가죽 특집인 거예요. 네, 가죽만 잡는 거고. 근데 가죽 특집도 엄청 많아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가죽도 요번에 뭐 트렌드 가죽일 수도 있고, 가죽을 관리하는 법일 수도 있고, 빈티지 가죽 자켓일 수도 있고, 뭐 가죽 제품. 같은 할아버지로서 멋있네. 아직 멀었죠, 형님. 뭘 멀어. 핸드 드라이. 가을 가죽이 기대되는구만. 요번에 교복 그 저희는 할때
이현 씨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모이칸 닉네임이 모이칸인가 그래서. 가죽 길들이는 법. 자세가 다양하구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주름을 줘라. 한번 제품을 골라보세요. 블랙사인 사장님. 이분이 멋있다. 블랙사인이냐? 네. 이 바지도 샀어요, 이거. 이어. 그때 산 거 이 바지잖아, 내가 산 거. 골덴. 야,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네. 네. 이 사람도 키 작거든요? 이 바지 샀거든요, 거기, 거기. 저는 큰 사람을 많이 보질 못했어요. 제일 큰 사람이 트로피 대표랑, 그 다음에 투문 아저씨고, 그 다음에는 다 그 사람보다 비교해서 보면 다. 위험해, 거기. 그 리어메콜 대대적으로 1600, 1960, 70.